살람 야훼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삶의 전선에서 함께 동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8편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아름다운 시라는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을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사상은 아마도 그가 청년 시절 산기슭에서 양을 치면서 밤하늘과 아름다운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그 밖에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생긴 것이 아닐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1절로 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고 4절에서 고백하고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5절에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짧은 동안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5절에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천사보다 조금 짧은 기간 동안만 못하게 하시고 라고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자요 또한 우리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자든 양자든 하늘 기업의 상속권은 다 있는 겁니다. 별과 다른 차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종인 것입니다. 종.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물건 중에 하나 또는 가장 작은 물건 중에서 한낱 하찮은 물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의 집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마련된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무엇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러한 축복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 한정적이고 한계를 느끼기는 하지만 지금 현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이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주관하게 하셔서 모든 짐승과 새들과 생물들을 사람의 지배 아래 두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는 언약도 사람만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스러운 혜택을 받은 그런 사람답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간의 최고의 권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은 동물로부터 진화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이죠. 독재자들은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들 자신이 동물과 다름없음 처신을 하는 일도 없지 않지만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짧은 동안 조금 못하게 귀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루를 승리해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고 무지하고 우둔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세상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바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죄사함의 은총과 구속의 은총을 주셨는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